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허니쌤과 함께하는 비문학 매일 구어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165번 공부하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으로 한 문제씩 풀어보겠습니다. 1문 단위로 쓸게요. 기업들은 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게 매기는 것일까? 이유. 그 이유를 밝히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샀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누가? 소비자가 주어가 생략됐네요. 주어. 갖게 하여 물건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 누구의 의도겠어요? 기업의 의도겠죠?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의도가 깔려있다. 경영학에서는 이러한 느낌을 거래 효용이라고 설명한다.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효용은 만족감이라 그러고, 거래하는 데서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단어 뜻으로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전문용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거래 효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하며, 거래 효용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좋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샀다, 뭐 싸게 샀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보다 원래는 100만 원인데 50만 원 싸게 샀다, 반값에 샀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다른 상점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똑같은 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권장 소비자 가격은 기준 가격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이때는 이제 이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는 거지. 이 가격보다 내가 더 싸게 샀어야 더 만족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알게 되면 권장 소비자 가격은 기준 가격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좀만 이제 풀어 쓰자면 A 가게에 갔는데 기준 가격이 10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실제로 산 것은 7만 원이었어. 그럼 나는, 아, 3만 원 싸게 샀다라는 효용감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다음날 B 가게를 우연히 가게 됐더니 이게 5만 원에 팔고 있네? 오, 어떡해. 에이, 기분 좋다 말았네. 어제는 3만 원 이득 봤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얼마? 2만 원 손해봤다. 2만 원 손해봤다. 요거를 이제 싸게 샀다를 이제 3만 원 이득 봤다. 이득이에요. 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5만 원인 걸 알게 되니까 2만 원 손해봤다. 기분 나빠. 우울해져.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때의 10만 원이라는 기준 가격, 이때가 7만 원 주고 살때 10만 원이 기준 가격으로서 행복의 척도였었어. 아, 3만 원 싸게 샀다. 근데 5만 원인 걸 알게 되면 요 10만 원 이미 사라져 버렸잖아. 이 5만 원이 이 상황에서의 새로운 기준 가격이 되는 거겠지. 5만 원보다 비싸게 샀어. 7만 원이니까. 원래는 1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산 건데, 이 5만 원을 알게 되면 5만 원짜리였는데 내가 2만 원더 주고 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역할을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늘 속는 기분이 들 것이야. 딴데 가면, C 가게 가면 이거 4만 원 아니야? 4만 원 아니야? 더 싸게 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가면 여러분들 가격 비교 사이트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속지 않고 싸게 살려고. 정상가보다 항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인터넷에서 어떤 쇼핑의 어떤 의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속는 기분이 들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또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 건전한 유통 질서 수립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 뭐 싸게만 만들면 된다기 때문에 품질이 낮을 수도 있고요. 또 유통 단계에서 이제 뭐 불법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문제가 있네. 기대 효용, 거래 효용에 대해서만 너무 주목하면. 자, 기업에 대한 질문 보시면, 왜 기존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게 매길까? 원래 5만원짜리인데요. 원래 10만원짜리인데요. 싸게 7만원만 받을게요. 하는 거야. 왜? 키워드는 뭐겠어? 이거에 거래 효용을 소비자가 느끼게 해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23번 질문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이 부분에 본문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좀 글 좀 쓰시고, 미안해요, 쓰고 좀 이렇게 다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안 봐도 이해했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이 원래 잘린 부분 좀 봐주세요. 요게 이제 표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 겉에만 신경 쓰고 이 안에 있는 박스 표를 신경을 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적었다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개념이 정의되어 있네요. 개념 정의가 되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가까이 있는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과일이 이제 꽃이 있으니까 벌들이 공짜 꽃으로 이제 꿀을 만드니까 양봉업자는 땡큐겠죠. 또 이건 이익을 주는 거고, 손해를 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런 경우도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준 거죠. 자, 기억에 있는 거네요. 자, 이 문단, 외부성은 사회 전체를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좀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일까? 효율성이 좋을 것 같은데 비효율성이라네. 비효율성은 좀 안 좋은 거거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니까. 왜 그러냐? 이유?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주체라는 말은 이제 뭐 개인, 기업, 혹은 뭐 정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해서 행동할까요?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거를 따질까? 따지지는 않을 것 같아. 나랑 상관 있는 사람들이랑은 고려해서 행동하겠지만, 나랑 상관도 없는데 거래하지도 않는 제3자랑 신경을 안 쓸 것 같지? 맞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어 예시. 과수원의 이익을 극대화, 크게 하는 생산량이 QA야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더 많이 생산했는데 왜 이윤이 줄어들지? 가장 이윤, 그러니까 적게 생산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생산해도 안 팔릴 거 아니야. 또 그러면 이제 뭐 썩고 버리고 막 그런 거니까 가장 최적의 생산량, 이 정도 생산해야 다 팔려서 좋은 값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생산량이 QA야. 많이 판다고 해서 이윤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이윤이 줄어드는 경우,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많이 팔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잖아. 공급이 많아지면. 자, 그렇대. 하지만 이로 인해 과수원의 이윤 감소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감소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과수원은 양봉업자에게 의도성이, 외부성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인접한 양봉업자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은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더 이득인 거지.
이거 다시 쓸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게 많다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게 많은 거니까, 늘어난 게 더 많으니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게 더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과수원은 나랑 상관없는 제3자인데, 나랑 과수원 상관없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내가 손해를 봐?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손해를 본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지 않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A 부분에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가 맞지. 이렇게 이제 첫 보통 앞부분 한 문단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중요하고요. 뒷받침하는 문장을 통해서 다시 앞에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이 뭔 소린가 해서 계속 따지려고 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라. 뒤에서 앞으로 다시 와서 이해해라.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기억의 사례. 공장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켰다. 그거를 A처럼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가대 들어갈 말을 옳은 것은, 여러분 선생님 해설을 듣기 전에, 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문을 읽고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사고한다면 충분하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기억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가대 들어갈 말,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QB라고 할 때, 똑같잖아요. QA라고 할 때 봐봐.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면 그만큼 더 폐수는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많이 방출되겠네. 그지? 많이 방출되겠네. 그러면 이익은 어부들의 피해가 많아지겠네. 어부들의 피해가 더 증가되겠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본문 통해서. 생산량을 QB보다 줄이면 늘리면이잖아. 줄이면 늘리면이야. 이윤이 줄어드는 거야. 당연히 생산량을 QB보다 줄여야 이윤이 줄어드는 거지. A는 괜찮아. 가는 괜찮아.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뭐하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야? 피해 감소가, 즉 피해가 줄어드는 게 엄청 늘어나야 인 거지. 자,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심해지잖아. 근데 생산량을 줄이면 공장 이윤 줄어들지. 그런데 같은 논리로 공장이 폐수를 방출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폐수로 인해서 얻는 그 손해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피해 감소가 더 크다면, 즉 피해 감소가 더 크다면이라는 말은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줄어든다면이라 하는 거지. 생산량을 QB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생산량을 늘리면 그만큼 피해가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사실 바람직한 경우는 이상적인 거지. 그렇다고 공장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론상에 따르면 QB보다 더 줄여야 사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클 테니까, 피해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공장 이윤이 줄어드는 것보다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이 줄어든다면 생산량을 QB보다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65번까지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그 휴가 기간이어서요. 월화수 쉬고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